웃고 도망치지는 마시고 뒤에서 돈 받고 그런 건 아니라 어른의 섹시한 매력이 나는 어, 이렇게 많이 연출하는데요 이거 내 거다 그럼 그래서 섹시한 거 아 그래서 섹시한 거 아 이거 비밀입니다 이제 어디 갔다 왔죠? 강릉 추천 아이디 자 2층에 올라왔습니다 네. 네. 2층에 또 가을 주류 아이템은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층에서는 밑에 층보다 조금 더 포멀한 스타일의 제품들을 많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층에서는 제 메인으로 보여드린 니트웨어는 존스맨델리. 아 존스맨델리 역시. 첫 번째로 같이 했던 영상에서 네. 보시고 존스맨델리 찾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 네. 다행이다. 제가 너무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존스맨델리에 그래서 이번에도 더 많이 칭찬. 긴팔이죠. 네, 다 롱슬리브. 네, 롱슬리브 제품들.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모델은 돌셋이라는 모델이고 네. 롱슬리브 폴로 제품들입니다. 네. 제가 원래 기존에는 조금 몇몇 컬러들만 전개를 했었는데 이번엔 저희가 좀 다양한 컬러를 보여드렸어요. 오, 진짜 다양하네요. 네, 30게이지 하이게이지 원단 니트 제품이고 네. 몸에 딱 붙는 실루엣입니다. 이야 진짜 여기 안에 인정핀하고 정도로 소재감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소재가 메리노를 굉장히 이렇게 두께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공한 제품인데 닿는 감촉이 캐시미어 저리 가라 정도입니다. 뭐냐 그 랜덤워크에서 성공한 사람의 무슨 두 개의 조건이 있었다고 아 존스맨델리와 롤렉스 네 일단 여러분 존스맨델리 일단 사실 일반적인 니트 폴로 제품들보다는 조금 길게 빠져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아. 그리고 또 컬러의 끝과 끝이 어느 정도 조금 좁은 타입이어서 아, 네. 재킷의 이너웨어로 활용하시기도 너무 맞아. 인상적입니다. 사실 저는 이 색상이었던 것 같은데 좀 하나 수트랑 매치하고 그 입고 있습니다. 평소 그 수트 자켓이랑 같이 이제 빼가지고 깃을 아 바깥으로 빼서 네 빼서 아 그것도 되게 멋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트 스타일이 좀 부담스럽다 약간 넥타이까지 해가지고 그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 이런 폴로 셔츠로 같이 매치를 하시면 되게 포멀하면서도 좀 캐주얼한 맛도 있고 네, 네 되게 그게 멋있더라고요. 스매들리 이너들 특징이 몸에 좀 아무래도 너무 원단이 얇은 원단이고 몸에 붙는 실루엣이다 보니까 단품으로도 물론 입으시면 좋지만 이너로서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부피감도 거의 차지하지 않는 그쵸. 대신 따뜻하고 또 우아한 실루엣까지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아우터 선정이 굉장히 자유롭죠. 그쵸. 네, 이런 쇼컬러 안에 바지 입어도 매력적이기도 하고 재킷의 이너로 너무 좋고요. 정말 스매들리는 정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개까지 갈 수 있죠. 10개까지 스매들리 한번 빠지면 네, 10개까지 갈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계속 모으게 되시더라고요. 진짜 사실입니다. 뒤에서 돈 받고 그런 건 아니라 네, 진짜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 좋은 거죠. 네. 이번엔 좀 다양한 색깔도 많이 했고 조금 눈에 띄는 화려한 컬러감들도 있어서 모두를 활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두 분이 추천할 만약에 색깔이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오리온 그린 컬러가 굉장히 추천해요. 오묘하네. 이거 오묘? 제가 이게 되게 오묘한 제가 무슨 색깔이라고 약간은 청록빛을 띠고 그쵸? 있는 네. 그런 느낌인데요. 네이비와 그린이 묘하게 네이비와 그린 컬러 묘하게 오. 약간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에서는 굉장히 또 상징성을 띠고 있는 컬러기도 하죠. 저는 그린 컬러 아 그린 컬러 아까 밑에 소개드렸던 그런 브라운 테이드 재킷에 이너웨어로 좀 받쳐 입었군요. 아. 또 너무 좋은 느낌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밝지 않는 그린이어가지고 네. 어른의 약간 섹시한 매력이 나는 맞아요. 어른의 그린 톤이 좀 적당히 다운된 계열의 컬러서 발색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또 아니실 겁니다. 빨 때는 그냥 이게 맡기는 게 나을까요? 메리노울 같은 경우는 가급적 드라이 클리닝을 1차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불가피하실 경우에는 가볍게 손세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옷을 못 아끼는 편이라 네. 그냥 빨아요. 그냥 세탁기 오 진짜요? 네 그냥 세탁망에만 넣어서 기계 세탁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저는 오래 입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매번 드라이 맡기는 게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네. 매번 그 세탁기 그 사장님이랑 이 가격 맞아요? 매번 물어봐야죠. 세져야 돼요 빨리. 조금 이건 이제 컨넬이라는 롤렉 모델이고 네. 돌셋이랑 비교했을 때 24게이지로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이제 대부분 이너로 활용하실 수 있는
소재 제품들 한번 좀 펼쳐보겠습니다. 하나 컬러는 스노우 화이트라는 컬러입니다. 아, 역시 스매들리는 지난번에 김동기 매니저님 말씀하신 대로 섹시하네요. 네, 그렇죠. 섹시하죠. 단연감 쪽이 되게 섹시합니다. 진짜 섹시하게 보이네요, 뭔가. 되게 이 착용자도 이 단연감 쪽이 섹시하다고 느끼는데 옆에 계신 분도 잠깐 이렇게 스쳐도 오 섹시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쪽에 오신 분은 선생님 네. 아니시죠? 아니 말씀이시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섹시한가? 아, 그래서 섹시한가? 스웨들리아서 섹시했어요. 아, 네. 그래서 많이 웃으셨으면 좀 빠질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원래 롤렉을 안 입었어요. 아. 그래서 일하면서 스메들이 이 콘넬이라는 모델을 입어보면서 따갑지도 않고 전혀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그다음부터는 거의 뭐 가을 겨울에는 이너로는 콘넬만 그냥 자 모으고 있어요. 한 컬러씩. 야, 그럼요. 몸과 일치됩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아마 저희 가을 겨울 피드를 보시면은 거의 이너가 대부분이 콘넬일 때가 많아요. 아 정말요? 그 정도로 좀 활용이 많이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전 눈에 들어오는 게 스매들리도 계속 보고 있었지만 왼쪽 눈으로 이거 보셨는데 어떤 제품일까요? 랜더마크 자체 PB 랜더마크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이 제품인데요. 더블 브레스트. 네, 이거는 폭스브라더스의 플라넬 원단으로 만들어진 더블 브레스트 자켓이고 패턴 자체는 이제 일본의 링 자켓에서 제가 패턴을 요청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네. 그럼 약간 이태리 느낌인가요? 그렇죠. 약간 이태리 느낌이지만 라이브러리가 사실 추구하는 느낌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도서관 갈 때 입는 느낌의 그런 학구적이고 고급스러운 그런 무드를 재현하려고 이 브랜드 명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이태리스러운 포멀한 맞아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안에 수트처럼 입으셔도 되지만 프린팅 티셔츠랑 배치하셔도 되고 청바지랑 배치하셔도 되고 치노의 로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네비 자켓은 거의 스타일링에 제한이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그냥 베이직한 요소로 저희는 여기 네. 있습니다. 네이비 블레이저는 꼭 하나 필수입니다. 그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네이비 블레이저 지금 없으신 분들은 달려오세요. 네이비 블레이저는 하나 있으면 정말 그 활용도가 너무 좋고 말씀하신 대로 데님 그리고 네이비 아 그레이 슬랙스 같은 것도 너무 배치를 해도 잘 어울리고 뒤에는 벤트가 사이드 벤트입니다. 사이드 벤트로 네. 아 역시 폭스 맞습니다. 좋네요. 이 랜더마크 라이브러리의 이 패턴들과 네. 피타카상께서 과거에도 확실히 제품을 즐기셨을 때 너무 잘 어울리셨거든요. 네. 좋으신데요? 아, 사이즈 딱입니다. 네. 어깨 패턴도 너무 좋으시고요. 싱글 자켓도 뭐 물론 좋지만은 더블 브레스트를 이렇게 단추를 잠글 때의 약간 뭐랄까요? 약간 만족감? 맞아요. 좀 웅장함? 약간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슬로우 모션 돼요. 자아도취가 돼요. 그래, 자아도취죠. 진짜로. 네. 와. 멋지신데요? 1호 도서관 가시면 됩니다. 책 한 번 딱 드리고. 아, 좋습니다. 책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자켓만 보게 돼가지고. 네. 너무 멋있다. 저는 항상 이게 밑에 단추는 푸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단추가 심플한 것도 좋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또 다른 이제 금장 블레이저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고심 있게 제작한 제 자체 PB 브랜드가 만들어질 거고 홈 버튼 사양과 금장 버튼 두 가지 사양을 고객님들께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팅으로 지금 입었는데 단추랑도 워낙 뭐 그러니까요. 찰떡이 좋아요. 맞아요. 저희가 너무나도 이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해봅니다. 와 이거 진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랜더마크 라이브러리 매번 이제 제가 착용할 때마다 느끼는 게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정말 타협하지 않아요? 뭐 원단의 소싱도 그렇고 이 제작 공정도 그렇고 링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단가가 굉장히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네. 저희는 또 아무래도 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수량을 대량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오픈하고 있는 브랜드기도 하죠. 아시아에는 체형에 맞게 암홀이라든지 네. 여기 실루엣이 되게 예쁘게 떨어져가지고 딱 입었을 때 어? 이건 내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유독 더 잘 맞으시는 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착용하신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태리풍이 느껴지는 자켓이라면 그 다음부터 전개드릴 모델들은 좀 미국풍이 느껴져요. 60년대 미국 아메리칸 트레디셔널 자켓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시면은 앞에 다트도 없고 뒤에는 센터
어, 센터프론트. 네. 완전 아이비네요. 그렇죠. 완전 아이비. 전형적인 아이비인데 사실 라이브러리라는 무드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적합한 모델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재킷의 아웃풋킷 같은 경우도 네. 이런 식으로 좀 캐주얼한 무드를 표현한 제품입니다. 화면본 격자도 되게 작아가지고 아, 쉽게 볼 수 있는 크고 두꺼운 트위드 원단이 아니라 되게 얇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무드의 자켓입니다. 뒤에 또 저희가 코듀로이 있는 코듀로이 아, 두 가지로 저희가 준비하고 와이먼이라는 네. 더블과 길먼이라는 싱글. 소재가 네. 골드 컬러의 골드 브라운 약간 골드, 이제 황금빛도 돌고 약간 브라운 계열의 컬러도 도는데요. 실제 색감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렇죠. 결 또한 되게 부드럽고요. 저희가 이제 이 원단을 소싱한 저희 일본 MD님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되게 또 특별한 원단입니다. 캐틴 선샤인이라든지 오라리 거기서 오. 이제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서 특별 오더한 원단입니다. 그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코듀로이 수트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네. 코듀로이 수트 찾고 있으면서도 저는 더블로 더블 브레스트로 입고 싶다라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있는 거예요. 또 마침. 맞아요. 코듀로이 수트의 더블 브레스트는 정말 그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죠. 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셋업으로 매칭하셔도 너무 멋진 제품이기도 하지만 세퍼레이스로 입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재킷은 뭐 데님과 함께 또 트라우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노 스타일링처럼 즐기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싱글도 물론 멋있죠. 그러니까 더블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싱글로 가시면 정말 범용성이 좋게 비뚤마뚤을 제가 해질 때까지 입을 수 있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코드로의 결이 나중에 조금 이렇게 마찰에 의거해서 원단의 결이 일어났을 때 그런 빈티지한 맛도 네, 관찰하시기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입으면 입을수록 맛이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거죠. 멋의 네. 멋의 시작이에요. 아직. 맞습니다. 샴블레 셔츠랑 같이 이런 매치를 해도 아, 너무 좋아요. 제품을 딱 보게 된 순간 샴블레와 딱 매칭하고 싶다라는 1차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스타일링 하신 거 여기다 갑자기 띄워드리겠습니다. 진짜 코듀로이의 수트 있으시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멋있죠. 제 꼰질 왔어요 지금. 가을겨울 시즌 제일 불티나게 한때 인기가 많았던 그 쉐기도. 쉐기도. 라는 셔틀랜더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쉐기도 가디건입니다. 크루넥도 제가 전개를 하지만 오랫동안 저희가 꾸준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는 가디건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디건으로 제품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쉐기도이라는 게 일부러 이렇게 브러시지를 해서 네. 이게 가끔 보풀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일부러 브러싱을 했고 또 이제 자주 착용하실수록 더 올라와요. 아. 그럼 정말 진짜 이제 강아지처럼 아, 쉐기도 좋아한데 네, 그런 헤어리한 느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 스코틀랜드에서 다 생산되는 브랜드. 또 되게 보온성이 그렇죠. 보온성도 좋고 일단 그 시각적으로 겨울에 입었을 때도 이게 시각적으로 되게 따뜻해 보여요. 아 그러게요. 자기가 따뜻한 것도 좋지만 눈으로 봤을 때도 되게 포근해 보이고 딱 그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확 느낄 수 있는 질감입니다. 기장감 자체가 크롭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뭐 이런 데님과 함께 매칭하셨을 때도 되게 인상적입니다. 이건 사이즈 전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제품은 뭐 40, 42, 44 이런 식으로 사이즈 전개를 하는데 대부분 고객님들이 조금 사이즈를 혼동하시는 게 셔틀랜드는 다른 쉐기도 니트랑 좀 차이가 약간 몸에 좀 핏한 실루엣이에요. 네, 착용하실 때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애초에 이렇게 옷 자체가 좀 몸에 딱 붙게 그리고 팔 기장도 딱 맞게 이렇게 나온 모델이라 그 느낌으로 저는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히려 늘려 입었을 때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네. 그런 세트입니다. 민준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죠? 저는 42 사이즈 정도. 42? 네. 크루넥보다 가디건을 하나 정도 더 크게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실 색깔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되게 오묘한 색감이에요. 그냥 스카이블루 컬러가 아니라 그러게요. 더개그라는 컬러명 같게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이 바다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링법이기도 하지만 몸에 두르는 용으로 활용하실 때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이 사실 무기죠. 오, 그런 무기로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도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밝은 색깔을 평소 안 입었던 사람이 갑자기 입고 오면 여자분들이 확 갑니다. 야 뭐지? 뭐 다른데 오늘? 이렇게 그런 약간 예쁜 색감. 맞아요. 네, 뭐 보시면 이것도 일반 오렌지 컬러가 아니라 또 섞여 있어요. 맞아요. 약간 옐로우의 퍼가 또 들어가 있는 그런 이런 게 브러쉬하게 올라오면서 입으면 입을수록 멋있어지는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쁘다. 그럼 무채색 계열의 코디를 즐겨 하시는 분들께서 편하게 이렇게 목에 두르시거나 편하게 또 걸쳐주셔도 포인트 역할을 돈독하실 겁니다. 이제 한 번 좀 둘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걸로? 물론 뭐. 네. 보통 스포츠 셔츠 위에 네. 많이 이렇게 들러서 하는 스타일링들 많이 연출하는데요. 어 예쁘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숄컬러 가디건이지만 뭐 버튼다운 셔츠와 매칭했을 때 편하게 둘러주시는 스타일링을 연출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야
정말 예쁘네요. 네. 아키타카 상도 한번 잡으실까요? 네. 네. 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둘러보는 게 기대되는 게 처음이네요. 네. 뭐 스카프만 두른다는 법이 없듯이 이런 네. 카디건 같은 경우도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편하게 둘러주셔도 멋진 제품이기도 합니다. 진짜 무심하게. 네. 나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멋있네. 어, 그게 멋있네. 어, 있었네 이거. 그 정도 느낌으로 두르시면 너무 어, 예쁘네요 진짜. 다음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스카프 브랜드. 영국의 이제 조슈아 앨리스라는 원단 회사이고. 아, 앨리스. 와, 진짜 만져보면 진짜. 이건 이제 에스코리얼이라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캐시미어보다도 한 단계 더 상급의 원단이에요. 호주에 있는 일부 양떼에서만 채취가 가능한 양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원단이에요. 아, 좀 만져보셔야 돼요. 네. 조슈아 앨리스는 원단을 제가 갑자기 그 처음 만져보시는 것처럼 만드셨는데 1700년대부터 저희 조선시대 때부터 만들어지던 브랜드입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이렇게 좋은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조사의 개념이다 보니까 유통 과정이 적어서 금액대도 사실 원단 퀄리티에 비해서는 정말 합리적인 금액대죠. 특징입니다. 와, 진짜 김오치 됐어. 김오치. 너무 기분이 좋아요. 트렌드가 올드머니 룩이라고 해서 너무 화려하지 않고 좋은 소재, 무지의 아이템들을 즐겨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딱 부합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또 정말 가벼워요. 가볍죠. 한번 그 이거 자켓을 한번 그렇게 길이도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도 감으셔도 되고 그냥 아예 안 감고 코트랑 매치하실 때는 목에 그냥 걸치기만 하셔도 룩의 분위기를 한층 더 올려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확 사네요. 그렇죠. 자켓에 이로써 특히나 이 V존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경계를 굉장히 좀 잘 살려준다랄까요? 저희 마네킹 토르토 디스플레이 한번 보시면 아, 네. 자켓 안에 살짝 보일 정도로 아 그러네 네네네 살짝 매치만 해주셔도 스타일링이 확 살려줘요.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딱 감기만 하는 감기만 하는데 약간 살짝 보이는 느낌. 맞아요. 사실 좀 추울 때도 있긴 한데 추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이야 역시 스커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앞으로 이 시기에 좀 소재감 약간 퀄리티나 그런 게 아무래도 얼굴 바로 밑이다 보니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좀. 맞아요. 맨살을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재도 정말 중요하죠. 오늘 좀 스타일이 완성? 이대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내의 표정이 되게 어두워졌네. 역시 랜덤 뭐 픽하시는 브랜드가 진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제품은? 네, 네. 다음은 저희 겨울 FW 시즌 코트 중에서 가장 주력으로 전개하고 있는 크리살리스의 켄싱턴 쇼트라는 모델입니다. 영국 브랜드. 영국 브랜드. 영국 브랜드는 네. 영국 브랜드의 느낌이 나죠? 느낌이 확 나죠. 네. 원래 이제 켄싱턴이라는 모델은 기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입어도 거의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완전 롱코트 기장인데 쇼트 모델로 저희가 전개를 기존에 했었는데 네. 또 쇼트 모델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기장이 좀 짧아서 네. 제가 별주를 요청해서 한 5cm가량 더 길게 나오는 랜덤 별주 아이템으로 해결시켜요. 이분은 어느 정도까지 올까요? 무릎을 살짝 넘기는 기장으로 해결시켜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코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긴 걸 좋아해가지고 그쵸, 네. 그러니까 걸었을 때 맞아요. 살짝 감기는 느낌이 그죠. 네. 켄싱턴 쇼트의 가장 특징은 보시면 헌팅 자켓 디테일에서 많이 쓰이는 뒤에 절개가 정말 높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마감을 틀고 착용을 하시면은 뒤에 펄럭 있는 이 백 실루엣이 훨씬 더 우아하고 와.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죠, 이 발막한 코트. 사실 그 뒤태라고 할까요? 뒷모습이 네. 안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그쵸.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코트는. 다른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여기가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백 실루엣이 어떻게 보면 이 코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께감도 진짜 한겨울에 맞아 한겨울에 충분히 착용하실 수 있는 두께감.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특징은 이제 저희는 기존에는 이제 어깨 아웃심이 있는 제품들만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저희가 또 별주를 요청해서 이런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는 코트들은 아웃심을 없앴어요. 아 그래서 훨씬 더 캐주얼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로한 무드로 착용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이것도 기드 살짝 세웠을 때 나오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있죠. 세웠을 때의 폼 느낌이 더 멋있어요. 그죠 훨씬 멋있죠. 저도 무조건 기를 세우는 걸 주셨죠. 아 그죠. 이런 거에다가 아까 두른 스카프 같은 것도 살짝 보여도 멋있죠. 그쵸, 네. 너무 멋있죠. 두 가지 원단으로 네이비 네. 라인을 또 전개하고 있어요. 이 네이비는 기존에 전개했던 것처럼 아웃심이 있는 라인이어서 입으셨을 때 어깨 라인이 훨씬 더 풍성하고 포멀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카멜리어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가장 고급스럽고 가볍고 우와 부드러운 원단이죠.
야, 소재감이 정말 고급스러운 소재. 아, 브룩스 브라더스나 랄프 로렌에서 많이 쓰이는 코트에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거 좀 가격대 봐도 될까요? 아, 당연하지. 네, 이거 비밀입니다. 제일 고가예요. 그렇죠. 220만 원. 근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 무드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소재와 이런 디테일이 결합된 코트이기 때문에. 아,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저는 사실 여름에 들어왔는데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크리셜스 켄싱턴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한 세 컬러에서 네 컬러 정도 더 추가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치, 퀄리티가 계속 눈에 들어와요. 컬러가 이건 똑같은 네, 같은 네일 컬러지만 이건 조금 더 원단이 달라요. 좀 더 두께감이 있고 덮을 코트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원단이에요. 좀 더 캐주얼한 무드에 분위기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 갔다 왔죠? 갑자기 어디 갔다 왔어? 갑자기 차를 잠깐 빼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개하는 브랜드 중에서는 전형적인 인테리 자켓에서 전개가 거의 유일한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디페트릴로라는 브랜드입니다. 테일러링이 완전히 이태리.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브랜드 특징은 너무 전형적인 뭐 시대나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진 않아요. 이 브랜드 창립자가 나폴리에서 되게 전설적인 제조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이 자기 이름 걸고 브랜드를 낸 건데 뭐 전형적인 나폴리 스타일이다, 뭐 전형적인 어떤 시대의 이태리 자켓이다가 아니라 그분이 받아온 수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냥 남자가 입었을 때 가장 멋있는 자켓을 자기만의 기준으로 만든 브랜드. 야,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나죠. 네. 그래서 좀 모던한 느낌까지도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자켓 같은 경우는 포실리포라고 해서 이 브랜드에서 저희가 제일 주력으로 전개하고 있는 싱글 자켓이에요. 어깨 라인도 완만하고 총장도 너무 길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사이드 벤트 형태로 지원됐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만 이제 베스비오라는 더블 모델이에요. 오, 멋있죠. 라펠 크기가 엄청 커요. 네. 그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 이 베스비오를 작년부터 저희가 전개했던 모델인데 어떻게 보면 랜덤워크 스타일에 비해서 너무 좀 과하게 느껴지실까봐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제일 먼저 나갔어요, 이 베스비오. 그렇다고 뭔가 되게 그렇게 엄청 주장이 강하거나 그렇죠, 막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은 그런 느낌까지는 또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클래식하면서도 살짝 모던한 느낌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봐도 될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다 입어보고 싶어요, 사실. 사이즈를 선택하신다면 지금 사이즈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와, 역시 확실히 이런 이태리풍 자켓을 입으셨을 때 제일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좀 테일러링 좋아해가지고 네. 얇은 심지가 들어가 있고 네. 또 완만한 어깨 라인 그리고 하프라이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가디건처럼 툭툭툭 치기 좋은 소재예요. 브리티시한 영국의 두박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약간 우아하고 좀 우아한 세련된 맛이 하죠. 있는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두 분이시면 이거 안에다가 어떤 거를 매치해요? 저라면 롤렉을 입고 그렇죠. 싶네요. 아, 좋습니다. 네, 컵멜 롤렉을 함께 매칭을 하고 또 중간에 포켓 스퀘어 같은 것들로 포인트를 좀 주고 싶기도 하고요. 아, 네. 되게 입고 있으면 가벼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말 특징이에요. 네. 정말 가벼워요. 가볍고 편안합니다. 맞습니다. 네. 원래 트위드 원단은 되게 빡빡하고 막 그렇죠. 움직이기 불편해요. 그게 뭐 좀 그게 매력이긴 한데 이건 되게 가볍고 편하네요. 구조물 또한 거의 들어가지 않고 되게 급소량이 심지만 들어가 있는 정도라서 착용감 또한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뭐, 와, 나폴리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약간 내 마음이라고 할까요? 가볍게, 우아하게 입을 수,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 그래서 나폴리를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폴리가 다 이제 100% 들어가 있는 그렇죠. 전형적인 나폴리 스타일에서는 또 아니죠. 또 아닌 맞아요. 요즘 트렌드가 아무리 나폴리 생단이라고 해도 그들도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좀 적당히 또 대중성을 띈 아이템들로 패턴을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이야, 뉴 패턴이죠. 그것도 추천. 네, 강력 추천 아이템. 강력 추천 아이템입니다. 제 이걸로 가야 되겠다. 자, 아, 이렇게 이번에도 1층, 1.5층, 1.8층, 1층까지 네, 다 들어봤는데 역시 알찬 너무나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도 꼭 그, 아, 그 전에 네. 또 공지가 아, 있어요. 네, 제 랜덤워크에서 이번 10월 달에 이제 각종 행사들이 꽤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11일과 22일 같은 경우는 루테이스 브랜드의 트랭크쇼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7, 28, 29 그렇게 3일간은 일본의 TOD 트레디셔널 아웃도어 디자인이라는 빈티지 숍의 대표분께서 방문하셔서 저희가 이제 또 팝업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제품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방문해 주시면 이제 트러블쇼 같은 경우는 뭐 시즌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제 다양한 원단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 선 주문 또한 가능하시다 보니까요. 미리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편하실 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저도 약간 블루드몽께서 직원처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을 겨울 아이템 보시고 입어 보시고 입고 도망치지 마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퀴 스타일 보고 왔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번에도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